대한민국이 인증한 맛의 고장 전주. 전주처럼 음식에 대한 긍지와 애정이 대단한 고장도 없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짓수가 많고 맛깔스럽기로 이름난 전주 반찬은 전라도 음식을 대변하는 대표 음식. 그래서 오늘은 한식 반찬의 세계화를 위해 전주의 한식 명인들이 모여 설립한 반찬 제조 전문 기업을 찾아보려 한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전주 명인들이 함께하는 한식 반찬 전문 기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전주 한식 반찬 사업단과 전주시와 협의해서 전주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용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그리고 전주의 맛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한식 반찬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과 전주의 한식 명인들과 한식 외식업체, 식품 관련자들이 손을 잡고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0년 탄생한 이 기업. 우리 지역에 반찬을 표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간에는 개별 음식점들의 자기의 그 솜씨만을 자랑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 모아서 이것을 대표로 해서 한번 우리 제품을 그 반찬을 팔아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 그 이면에는 우리 농민들이 그 시장에다가 싸게 이렇게 제품을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그 제품들을 우리가 제대로 가공해서 시장에다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만을 엄선하여 햇섭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반찬은 깔끔하면서도 감칠맛이 살아있어 전주 본연의 맛을 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제 눈앞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쫙 놓여져 있는데요. 반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볶음류, 무침류, 조림류, 그리고 김치, 그리고 저희는 전주 전통 비빔밥 고추장을 비롯해서 고추장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전주 비빔밥 고추장입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이게 고추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추장 요리 같아요. 청매실장아찌? 네, 청매실장아찌. 자, 빛깔도 너무 예쁘고 재료도 신선할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럼 빛깔 보세요, 한번 빛깔. 색이면 색, 맛이면 맛. 100여 가지가 넘는 전주의 반찬 맛에 홀딱 반해 젓가락을 멈출 수 없는 우리의 리포터. 이거 다 집에 가져가면 안 되나요? 저희 기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은 저희 자사몰, 그리고 소셜커머스, 그리고 기업 임직원몰에서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쪽은 음식점이나 백화점, 그리고 홈쇼핑 등에서 납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저희가 아무래도 천연 육수를 사용을 해서 반찬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깔끔하고 정갈한 맛에 많이 감동을 받으시는 편입니다. 표준화된 레시피로 언제 어디서나 같은 맛을 내는 반찬을 만들어내니 전주의 맛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거 표고버섯 조림하고요. 네. 또 우엉 조림인가 그것도 네. 있고 예, 더덕장아찌 이런 거 다 좋아해요. 네. 아이들이 그냥 반찬이라기보다는 무슨 간식 먹는 것처럼 무슨 뭐 통닭 양념장 비슷한 그런 맛에 좋아가지고 간식으로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추장을 이렇게 많이 사줬어요? 저희가 이제 밥도 집에서 비빔밥도 많이 해먹고 네. 약간 뭐 나물도 무칠 때도 써먹고요. 많이 좋아해요. 저희 집에서 신랑이나 애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정성 어린 손맛으로 만들어내는 프리미엄 한식 반찬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우리 지역 농민들이 잘 살고 또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찬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유통과 그리고 물류로서 세계적인 시장을 개척하고 큰 정말 믿음직스런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 하지만 최근 들어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차량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인데
어딘가 고장이 나야 고치는 사후 약방문식에 자동차 정비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전문적인 화학 제품을 통해 자동차 예방 정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네, 국내 자동차 관리 문화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들었는데요.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1957년 독일에서 설립되었고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오일 첨가제 등 자동차 화학 제품을 통해 자동차를 예방 관리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독일 엔진 오일 시장 점유율 1위, 소비자 선호도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 지사로서 2002년 독일 본사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예방 정비를 도입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방 정비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예방 정비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 제품을 이용해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일어나기 전부터 자동차를 유지하고 관리하여 자동차 고장을 예방하고 연비를 절감하기 위한 자동차 관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내에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눈부신 성장을 해왔지만 자동차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연료 낭비, 부품 수명 단축, 장고 장는 것 같은 해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신체가 건강해지듯 자동차 역시 좋은 화학 제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게 되면 성능과 연비가 좋아져 그에 따라 자동차의 재산 가치도 올라가는 법인데. 네, 저희 제품은 오일 시스템, 연료 시스템, 변속 장치, 냉각 장치, 제동 장치, 에어컨 히터 시스템 등 자동차의 각 부분마다 성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 성능 저하가 진행된 차량도 저희 관리 프로그램대로 서비스를 받으시면 최적의 차량 상태로 회복, 유지, 관리되어 가장 경제적으로 차량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생산되는 세계적인 오일 브랜드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이 기업은 수입 국가 중 유일하게 본사로부터 상표 전용 사용권과 지적 재산권을 위임받아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높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정비의 업계도 케미칼을 활용하는 예방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지만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문적인 시공법은 아직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 시공점을 체인화하여 운전자가 보다 쉽게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 자동차용 화학 제품을 전문적 지식 없이 시공하면 도리어 자동차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에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양성은 필수적이다. 아카데미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자동차에 사용되는 케미컬을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약품의 효능, 특성, 부작용 등 장단점을 가르치고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하고 부작용 없이 가장 안전하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처리 방법 등이 이론 교육과 실제 시공 장비를 통한 시공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시공 전과 시공 후의 성능 변화를 계측 장비로 비교, 검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예방 정비도 화학 정비 교육을 이수한 전문 정비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정비 전문가가 많아지고 자동차 예방 정비 문화가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화학 정비 교육을 받고 시공 효과를 다이나모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니까 예방 정비를 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자동차 관리를 잘하면 유지 관리 비용을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화학 제품을 통한 예방 정비의 확산으로 선진국형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내일에 주목해보자. 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한결같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였고요. 선진 자동차 관리 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선진국형 예방정비 시스템이 초속이 형성된 만큼 운전자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세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전문 시공점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정직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이 좋고 물이 맑아 금수강산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하지만 1인당 가용수 자원이 세계 129위에 불과할 정도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폐수와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물순환율을 높여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처리 전문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다. 수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1978년부터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특수미생물을 이용한 하수고도 처리와 상수도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환경 프렌트 기업입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미래의 핵심 기술인 고도 처리와 악취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HMDS 공법을 가지고 수처리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수처리 산업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물을 취수, 정수, 하수, 폐수, 제조 서비스업으로 일반적으로 상수도 사업, 하수, 폐수 사업, 해수 담수화 사업, 공업 용수 생산 시설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기존의 수자원을 활용하여 물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수처리 산업의 목적입니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세계 물의 날이 지정되고 국가 간의 물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수자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2010년 물산업 육성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수처리 산업에 3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처리 산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산업이 블루골드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수처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35년간 축적된 수처리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앞선 기술력을 통해 환경생명공학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 네, 저희 회사는 기술 보유력, 공사 실적, R&D 능력, 재무상태가 굉장히 높은 벤처기업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저들은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국내외의 영업 능력을 넓히고 있는 게 저희 회사의 강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기술로는 특수미생물을 이용한 우폐수 처리 공법과 특수 바이오렉터를 이용한 하수 고도 처리 기술, 그리고 폐슬러지로 악취 저감 미생물을 배양하여 하수 슬러지, 분뇨 및 가축 분뇨 처리장, 악취 발생을 저감하는 기술 등에 대해 환경 신기술은 물론 건설 신기술 검증 또한 받았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근원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았기 때문에 발생된 냄새를 포집하여 처리하는 기존 공법들과 달리 악취 원인을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인 것이죠. 몇 년 전에 그 마산시에서 고질적인 악취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었던 일이 좀 있었는데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에서는 근원적 악취 제거와 슬러지 안정화를 주목적으로 마산 창원 하수처리장에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방지설을 시공했고, 지금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떠오를 정도로 친환경 운영 사례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 60여 곳에 이르는 하수처리장에 악취 제거 시공을 완료했음은 물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여 이 기업만의 탁월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중국의 20개소의 시공과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특히 남극 장보고 기지에 저희 기술이 접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베트남의 수처리 프랜트에 저희 공법이 참여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수처리 기술을 통해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는 물론 쾌적한 환경과 맑은 물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국민 생활 수준에 맞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수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하수처리장이 3,700개소가 있으나 수처리에만 주안점을 두고 시공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악취가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여건에 맞게 환경시설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들 뿐 아니라 이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안.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나이에 맞는 얼굴을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동안이 각종 사회생활에 있어 큰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려 보이는 얼굴을 원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해보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동안이 되기를 꿈꾸잖아요. 이런 동안을 꿈꾸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클리닉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클리닉은 동안 전문 클리닉으로서 환자의 노화 상태와 피부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1:1 개별 맞춤으로 시술하고 관리해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동안 클리닉 원장님답게 상당한 동안의 소유자인 김종호 원장. 그렇다면 최근 들어 동안이 이처럼 각광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미용시장의 트렌드는 동안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예쁘고 잘생긴 외모보다는 호감 가고 어려 보이는 얼굴이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 건강과는 별도로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탄력 있는 피부와 볼륨 있는 얼굴로 젊고 활기차 보이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이제 현대인의 필수 관리 항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어려 보인다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닐 터. 그렇다면 의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동안이란 어떤 것일까? 동안 얼굴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면 동안의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아기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있습니다. 또한 꺼진 곳이나 잔주름이 없이 얼굴 라인이 매끄럽고 침착된 색소가 없이 피부가 깨끗합니다. 반면 피부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얼굴은 꺼진 부위와 주름이 많아지게 됩니다. 검버섯, 기미 등의 색소로 인해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모공 또한 넓어지게 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피부 속 탄력섬유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고요.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볼륨감을 잃어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동안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얼굴에 볼륨감이 있고 주름이 없고 피부가 깨끗해지면 동안이라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법. 보톡스, 필러 등의 일반적인 미용시술을 비롯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뿌띠 양악을 통해 얼굴 윤곽을 교정해주고 있는 이곳. 저희 클리닉에서 시술되고 있는 뿌띠 양악은 필러, 보톡스, 메조세라피 등의 주사시술과 울트라 V 리프팅, 고주파, 레이저 등을 통해 얼굴 윤곽을 교정하는 시술입니다. 하관에 심한 비대칭, 주걱턱, 무턱 등이 있지만 양악수술의 부작용 때문에 심한 부담이 되거나 바쁜 사회 활동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분들에게 뿌띠 양악이 적합합니다. 또한 얼굴 윤곽을 균형있고 매끄럽게 맞추고 싶은 분들에게도 미용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쉽게 정리해드리면 뿌띠 양악 시술을 받으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입체감이 살아나며 V라인이 생기게 되고 안면 윤곽이 예쁘게 교정되면서 동안 라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양악수술 사례가 알려지면서 양악수술이 마치 동안수술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뿌띠 양악은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시술로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 양악수술은 뼈를 교정하는 큰 수술입니다. 따라서 절개와 봉합의 과정을 거치고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긴 회복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양악수술 후에는 당분간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뿌띠 양악은 절개 없이 이루어지는 주사 시술입니다. 주사 시술 및 레이저 시술로 피부 윤곽을 교정하기 때문에 큰 붓기와 멍이 없고 시술 당일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다음날 가벼운 메이크업 후 출근도 가능합니다. 동안 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얼굴에 맞는 볼륨감과 라인, 또 좋은 인상을 찾아줄 수 있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저희 클리닉은 무엇보다 원장님의 동안 시술 경험이 풍부하셔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1:1 맞춤으로 가장 어려 보이고 호감형의 인상을 찾아주는 부티 주치의로서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환자들의 위생소유가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 일회용 캐뉼라를 사용하고 있는 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없이 안면 윤곽을 교정하는 뿌띠 양악 시술을 통해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찾아주고 있는 이 클리닉의 밝은 앞날을 기대해본다. 지금과 같이 얼굴의 노화 및 여러 가지 콤플렉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찾아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대표적 소상공인 업종으로 꼽히는 빵집. 하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주요 상권 곳곳에 들어서면서 동네 빵집은 그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40년간 한 자리를 지키며 대대로 그 맛을 이어가고 있는 빵집이 있으니 빅골 광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 빵집으로 떠나가 보자. 안녕하세요. 이 40년 전통의 빵맛으로 사람들의 입맛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제과점은 1974년도에 4월 달에 오픈해가지고 올해 40년이 되는 그런 제과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시내 분점을 다섯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역사 오래된 제과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업을 잇게 되셨어요? 그 어머님이 이 제과점을 처음에 오픈하시고 운영을 해보니까 여자의 몸으로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와서 점포를 책임지고 운영을 하든지, 그러려면 가족들을 네가 있는 그 직장으로 전부 포항 쪽으로 데려가든지 둘 쪽에 하나 택을 해라. 탄탄한 제철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도와 1980년부터 빵집을 시작한 윤재선 대표. 이제는 그의 아들과 딸까지 이 제과점을 지키고 있으니 3대째 생계되는 진정한 가업이 되었다. 빵을 만드는 기술인들이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정말 좋은 제품과 일관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1년 근무하면은 1년 내 그 퇴직금을 지급 이렇게 하도록 제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단 그런 약속이 지켜지니까 이직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직률이 떨어지니까 항상 똑같은 제품을 그런 만드는 그런 회사로서 출발하게 된 거죠. 현재 이 제과점은 7명의 기능장을 비롯 근무 연수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가 많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은 물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맛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1년 차에서부터 해가지고 경력이 많기로는 30년 차까지 해가지고 그 고루고루 기술자들이 이제 분야별로 전문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요.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연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광주에 맞는 빵을 만들게끔 이제 서로 이제 테스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빵은 좋은 원재료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는 물론 당일 생산, 당일 판매의 원칙 고수를 통해 광주의 대표적 빵 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 기업.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화학 첨가제가 가미되어 있는 제빵 계량제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천연 효모종으로만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제과점에서는 케이크류, 과자류, 빵류 해가지고 한 200가지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업에서는 빵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과기술학원을 설립. 우수한 제과기술자 양성은 물론 지역 고용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네, 저희 학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제과제빵 과정 한 3개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마스터 과정, 그 다음 데코레이션 마스터 과정,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예, 대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예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 기관도 많지만 이제 그래도 광주에서 제일 가장 유명한 제과점이고 또 이쪽 그 제과점에서 운영을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좀 신뢰도 가고. 충장로의 본점을 비롯 광주에서만 5개의 대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제과점. 그렇다면 수많은 빵들 중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빵은 무엇일까? 저희 제과점 대표빵을 꼽으라면 당연히 나비파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바삭한 맛이 일품이거든요. 이 빵은 저희 제과점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공룡화월입니다. 바게트 안에 오이, 피클, 맛살, 계란 등을 넣어가지고 한 끼 식사 메뉴로 충분합니다. 고객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를 이어 진정한 명품빵을 만들고 있는 이 제과점에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제빵 때문에 일본을 자주 가가지고 느낀 게,
일본은 이 제과점 같은 데는 몇십 년, 5대, 6대에 걸쳐서 한 제과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장사함으로써 노하우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술이 발전되고 갈수록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물림을 하면서 하는 업종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과업 분야에서는 이렇게 대물림을 해서 몇 대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